항상 우리가 사랑했다.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. 꿈을 품고 따지자도 니체의 상처에 빛나도 스스로의 인지는 더 이상 불될 것이 없다 말한다. 전망도 없는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적도입니다. 꽃, 큰 집, 빠르차, 여자, 남성,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.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.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내 마음을 나에겐 감춰왔지. 난 슬플 땐 그냥 마음껏 소리 내고 싶어. 나는 조금 더 강하지 않아.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.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일어설 힘이 없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저는 항상 거울을 보거든요.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단 한 사람,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기 자신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. 고맙습니다.